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조 파업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은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의 인력 구조였는데요. 원청업체는 인력 관리가 수월해지고 하청업체 간 수주 경쟁으로 비용도 줄이는 대신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사 갈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왜 고착화됐는지,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양의 하청 노동자 강병재 씨는 7년 전 5개월여 동안 60m 높이의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없애고 원청의 고용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절반의 임금, 절반의 복지 이런 차별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단계 하청은 기형적인 구조로 변해갔습니다. 더 악화됐다고 봐야지. 하청 다단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고용 형태도 있고 가장 불안한 거는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다단계 하청이 자리 잡은 건 조선업의 수주가 호황기를 맞은 1990년대입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필수 노동자만 직접 고용하고 많게는 수십여 곳에 사내 하청업체를 둡니다. 원하청이 일감을 다 처리하지 못할 때는 일정 기간 특정 공정에 이른바 물량팀이 투입됩니다. 재하청입니다. 반면 수주 불황에 일감이 줄 때는 원청은 1차 하청 가운데 일부만 남기는 구조입니다. 원청 입장에선 인력 관리가 수월해지고 업체 간 수주 경쟁으로 비용도 줄이게 되지만 하청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사내 하청이 노동의 유연성 확보 외에도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 경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수주가 급감하자 원청 노동자는 2만여 명이 줄어든 데 비해 하청 노동자는 7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불황기에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자고 밑에 사람들 권리되는데 그만큼 돈을 못 주니까 회사를 이제 배합처리하는 거죠. 이 때문에 영세 하청업체들은 다음 물량을 따내기 위해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적게 주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성받아봐야 뭐 95%가 임금인데 뭐 세금 잡기는 무슨 마진이 있습니까?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또 다른 사람 나가면 또 다른 사람 하고 이게 내가 다단계 대출식이나. 대우조선과 하청노조는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된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불합리한 인력 구조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